오늘은 이제 새로운 챔프, 사실 새로운 챔프가 두개 정도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가 구상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막 요즘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그죠? 스킬 같은 것도 있고, 막 요즘에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 안 나다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챔프를 이제,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이 엉망이고, 제 생활도 엉망이고, 그래서 언제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만들 수 있을지. 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 챔프를 이제 관련, 그쵸? 롤 챔프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기대할 만큼은 돼요. 저번에 이제 애쉬 어머니 챔프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게 만들었는데, 그쵸? 똑같은 스킬, 똑같이 만드는 것뿐인데, 그쵸? 주목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잘 만들어진 챔프는 파이크처럼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고, 별거 없네요. 그냥 생활이 요즘에 이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롤도 이제 좀 배경 화면도 많이 바꾸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지금 멈춘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의주 좀 해봤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좀 딱딱하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터지면 이상한 쪽으로 터지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놔주면 이상한 쪽으로 놔주고 좀 너무 이렇게 그죠? 좁쌀내기처럼 답답하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 좀 매치가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항상 이렇게 멈춰서 스킬을 쓰고 멈춰서 때리고 멈췄다가 때리 그런 항상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서 답답해요. 그런 것도 이제 고쳤으면 좋겠는데 개발자 스타일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롤 이야기도 하고 그 룰로와요 놀또 숲도 굉장하죠? 그것도 이제 만들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요즘에 롤 관련하고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이제 하고 있네요. 그냥 게임하고 별거 없죠? 제 일상 뭐 다른 것도 아이디어 예전에는 아이디어도 참 많이 냈었는데 아무래도 팔아먹질 못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걸 내도 좀 아쉬워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써먹지 못하고 땅에 파묻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평생을 저는 이제 솔직히 유명하지 않지만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제가 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만들 생각을 했는데 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쵸? 인맥도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쉽네요. 기술은 많은데 정작 써먹지는 못하고 저는 점점 이제 그죠? 나이는 먹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롤 이야기죠. 롤에서 신챔프 기대할 만한 거 있는데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 롤은 좀 너무 재미가 요즘은 없다. 그죠? 너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게임 자체가 너무 하드하죠. 좀 편의성, 초보자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 이렇게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제가 2022년? 아니, 22년이 아니라 20년. 20년에 이제 처음 이제 노을 건의사항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바꿨는데, 이제 계속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이유가 있겠지만, 큰 개발자님도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멈춰서, 그게 이제 가장 불만이에요. 저는 이제, 그죠? 계속 변화를 주고, 이제, 막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똑같은, 그죠? 디자인도 약간만 바꾸고, 런처 얘기예요, 런처. 게임 런처. 게임 런처가, 식상하죠. 그대로고, 몇 년째 그대로고. 그리고 다이렉트 12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다이렉트 9나 10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불만이고, 그 한글이 안 쳐지는 것도 불만이고, 한글이 그냥 한국 사람만 쓰는데, 그쵸?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고국어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한국어가 안 돼요. 한영을 꼭 쳐야지 한글을 쓸수 있으니까, 그것도 불편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안 고쳐져. 그 파워가 딸리죠, 제가. 아무튼, 이렇게, 신챔프 이야기랑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 챔프는, 이제,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챔프를 만들 거예요. 뭐라고 딱 하면 또 이제 스포가 되죠. 재미없으니까. 기대하면 되고. 다른 것도 이제 막 떠오른 게 있는데, 아쉽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놓치는 아쉬운 게 있네, 스킬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떠올라서 하겠죠.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성공의 극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롤챔프 앞으로도 이제 만들 거고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니까 그쵸?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쵸? 누구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챔프 어떻게 할지 대충 쓸데없는 저희 일상 이야기 해봤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